크하! 안녕하십니까?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5기 학생회 정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5기 학생회 김예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5기 학생회 김남혁입니다. 어학연수 시작에 앞서 학생들에게 딱 맞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레벨 테스트가 실시됩니다. 레벨 테스트에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틈틈이 하신다면 어학연수에 가셔도 큰 부담 없이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7시간씩 수업을 듣고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2시간씩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합니다.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4시간은 개인 시간, 3시간은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룹은 어학원에 들어간 뒤 보는 테스트를 통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중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티처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업을 마치고 티처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주말에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영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중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패션쇼, 장기자랑, 기마라스 섬 투어 등을 통해 동기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또 여러 경험들을 통해 동기부여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공교에 입학하면 외국인 친구들 또한 저희와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레귤러 학생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학교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학교, 기숙사, 기타 권고사항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복, 지각, 결석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크레센도 국제대학교는 외부에 위치한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함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이슬람 문화권에 위치한 학교 특성상 너무 노출이 심한 의상은 지양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 입학 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필드트립으로 외항사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승무원이 받는 다양한 교육들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에어아시아 트레이닝센터에 방문해서 웹드릴, 파이어파이팅 트레이닝, 이머전시 이베큐에이션, 슬라이드릴 프랙티컬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 승무원이 받는 훈련을 경험하다 보니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6기 여러분들도 저희 학교만의 큰 메리트에 도전하셔서 많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크레센도 국제대학교는 전문학사 과정이므로 4년 재학교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입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